1분 문제 상식. 안녕하세요, 식사평 식당입니다. 자, 오늘은 이렇게 소나무 분재를 가져왔는데요. 이제 솔순이 쭉쭉 자라고 있죠. 그런데 이렇게 수용을 잡아놨는데 솔순 때문에 여기 어느 정도 이렇게 이쁘게 조금씩 났는데 요거는 쭉쭉 자라갖고 수용을 좀 망치고 있어요. 자, 이럴 때 이렇게 너무 많이 자랄 때 좀 어떻게 하느냐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럴 땐 간단합니다. 뭐 원래 단엽은 요 끝에 이 부분을 자르는 거지만 지금은 5월이고 아직 단엽을 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수영만 맞출 수 있도록 이 선에 맞게만 그냥 잘라주면 됩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이 수영에 맞게 떨어지게 자르고 싶다면 이 중간에만 딱 자르시면 됩니다. 아예 다 자르지 마시고 이 정도만 잘라주시면 되는 겁니다. 자, 자른 부분이고요. 이 수영에 맞게만 임시적으로 어차피 또 6월달에 잘라줘야 됩니다. 그런데 이제 쭉쭉 올라온 것들 때문에 보기 싫다 하면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. 6월달에 잘라서 6월달에 안 자르시면 안 됩니다. 6월달에도 또 잘라주셔야 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